자유여행으로 직접 방문한 경험을 바탕으로 만드는 미국 국립공원 완전정복 유튜브 시리즈의 15화는 미서부 콜로라도주에 있는 4개의 내셔널파크 중의 하나인 블랙캐년 국립공원입니다. 의기주부는 2018년 덴버에서 출발한 8박 9일 자동차 여행에서 이 경로를 반시계 방향으로 돌면서 8일째 오전에 블랙캐년의 남쪽만 잠깐 방문을 했었습니다. 구글어스로 공원의 위치를 살펴보면 콜로라도 서쪽에 위치해 쉽게 찾아가기 어려운 곳이라 할 수 있고요. 위성사진으로도 평야를 흐르는 강이 깎아낸 협곡의 모습을 확인하실 수 있고 검은 절벽의 깊이를 이렇게 구글어스로도 바로 확인해 보시는 것이 가능합니다. 참고로 이 국립공원의 정식 이름은 블랙캐년 오브 더 거니슨이지만 대부분 그냥 블랙캐년으로 부릅니다. 그럼 이제 일반적인 미서부의 유명한 다른 캐년들과는 완전히 다른 느낌의 검은 협곡으로 함께 여행을 떠나봅시다. 블랙캐년 국립공원에서 가장 가까운 큰 마을인 몬트로즈에서 숙박을 하고 오전 일찍 공원의 입구를 찾아가는 날은 하늘도 어두컴컴하고 가끔 빗방울도 떨어졌습니다. 매표소를 통과하고 캠핑장을 지나면 바로 도로 오른쪽 아래가 절벽으로 바뀌면서 나오는 첫 번째 토미치 포인트는 그냥 차로 지나가면서 구경을 했습니다. 비지터 센터 주차장에 도착을 해서 차에서 내리면 바로 이렇게 눈앞에 까만 절벽이 나타나는데 미서부의 일반적인 붉은색 퇴적암이 아니라 십수억 년 전에 깊은 지하에서 만들어진 훨씬 단단한 검은색 변성암이 깎여서 만들어진 것입니다. 공원의 지도를 잠깐 보여드리면 협곡의 남쪽에 붉은색으로 표시된 도로의 주요 포인트들을 차례로 둘러보게 되는데 협곡 북쪽도 관광은 가능하지만 도로가 비포장이라고 합니다. 미국 내셔널파크 여행에서 꼭 방문해야 하는 비지터 센터에서는 공원을 안내하는 소개 영화를 상영하고 있으므로 꼭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건물 뒤쪽에 잘 만들어진 거니슨 포인트 전망대로 걸어가 보는데요. 이 협곡을 만든 강과 상류에 있는 마을 이름이기도 한 거니슨은 대륙 동서횡단 철도 건설을 위해 이 지역을 1853년에 최초로 답사한 미육군 소속의 탐험가 존 윌리엄스 거니슨의 이름에서 유래되었다고 합니다. 먼저 달려간 아내와 딸이 서 있는 전망대에서 북쪽 절벽까지의 거리는 1km가 되지 않는다고 하고요. 저 아래쪽으로 살짝 보이는 계곡까지의 수직 높이는 600m가 넘습니다. 강물이 단단한 변성암을 100년에 1인치 정도씩 약 300만 년 동안 깎으며 흘러서 지금의 깊이가 600m가 넘는 수직의 협곡이 만들어졌다고 하니 참으로 놀랍습니다. 거니슨 강은 서쪽으로 블랙캐년을 통과해서 콜로라도 강과 합류하게 되는데 이 협곡을 블랙캐년이라고 부르는 이유가 절벽을 이루는 바위가 검은색을 띠기도 하지만 깊은 협곡 바닥은 하루에 햇볕이 30분 정도밖에 비치지 않아서 항상 어둡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다음으로 들린 펄핀락에서 동쪽으로 바라보면 비지터 센터가 있는 남쪽과 비교해서 건너편 북쪽 절벽의 경사가 더 급한 것이 보이는데 북쪽 절벽이 햇빛을 잘 받아 수분이 빨리 말라서 잘 무너지지 않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펄핀락은 교회의 설교단이라 할 수 있는데 노르웨이에 있는 이 펄핀락도 강물에서의 높이가 딱 600m로 갔다고 하네요. 그리고 3개의 돌출된 포인트가 연달아 나오는데 그 중에서 가장 걷는 거리가 짧은 크로스피셔뷰만 들러봅니다. 여기는 평원에서 흘러드는 지류도 깊고 좁은 협곡을 만들어서 거니슨 강과 합쳐지는 모습을 볼 수 있었습니다. 블랙캐년 국립공원에서 가장 유명한 두 전망대가 강이 휘어지는 곳에 있어서 도로변에 차를 세우고 먼저 동쪽 가까이에 있는 캐즘뷰를 찾아 걸어갑니다. 갈라진 틈을 볼 수 있다는 이름대로
협곡의 폭이 가장 좁은 틈을 감상할 수 있는데 여기서 좌우로 보이는 남북 절벽 간의 직선 거리는 채 500m도 되지 않는다고 합니다. 전망대 끝에 서 있는 모녀를 계곡 바닥과 함께 찍어보려고 했지만 한 화면에 담기가 쉽지 않았습니다. 이제 처음 대표 사진으로 소개했었던 바위 절벽을 직접 볼 수 있는 페인티드 월 전망대를 찾아갑니다. 조금 숲속을 걸어가다가 나무들 사이로 강 건너편에 마치 흰색 페인트로 그림을 그려놓은 듯한 거대한 수직의 절벽이 나타났을 때의 감동을 잊을 수가 없는데요. 검은 절벽의 하얀 선들은 누가 일부러 페인트로 그린 것은 당연히 아니고 깊은 땅 속에서 변성암이 만들어질 때에 다른 성분의 용암이 침투하면서 만들어진 무늬라고 합니다. 그 무늬들 중에서는 이렇게 정말 해골을 그린 것 같은 모습도 있었지요. 또 이 절벽은 강물에서부터 높이가 정확히 700m로 콜로라도에서 가장 높은 절벽이며 안내판의 그림과 같이 엠파이어 스테이트 빌딩을 바닥에 세운다면 꼭대기가 협곡의 중간을 겨우 넘긴다고 합니다. 서쪽으로 흘러가는 거니슨 강을 세로로 찍어봤는데 제일 아래 오른편 모래톱에 빨간 점이 보여서 카메라에 줌을 당겨보니 빨간색과 다른 텐트들이었습니다. 남북에서 모두 강가까지 내려가는 트레일이 있기는 한데 관리되지 않는 트레일이라서 체력과 기술이 필요하며 반드시 미리 허가를 받아야 한답니다. 다음에 나오는 시더 포인트와 드래곤 포인트는 생략하고 선셋뷰에 잠깐 내려서 서쪽으로 바라본 모습이고요. 도로가 끝나는 해발 2523m의 하이포인트에 도착했을 때는 비가 많이 쏟아져 국립공원 관광을 마쳐야 했습니다. 그랜드 캐년을 만든 콜로라도 강이 상류에 글렌 캐년 국립 휴양지가 있는 것처럼 블랙 캐년 국립공원의 상류에도 큐레칸티 내셔널 리크리에이션 에리어가 있어서 마지막으로 잠깐 소개를 해드립니다. 글렌 캐년과 동일하게 역시 댐이 만든 인공 저수지 주변이 1965년에 국립 휴양지로 지정이 된 곳으로 의기주부는 비지터 센터라도 잠시 들리고 싶었지만 이렇게 폭우가 내리는 바람에 그냥 차로 지나가면서만 구경했었습니다. 이상으로 미국 콜로라도주의 잘 알려지지 않은 내셔널파크인 블랙 캐년 오브 더 거니슨 국립공원의 소개를 마칩니다. 동영상을 끝까지 잘 보셨다면 좋아요를 꼭 눌러주시면 정말로 감사하겠으며 의기주부의 유튜브 구독하기를 해주시면 앞으로 계속 이어질 예정인 다른 미국 국립공원들의 소개 동영상도 편하게 바로 보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